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 먹거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21년 오늘이 5월 26일이죠. 5월 26일 체리 수영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체리 전문가이신 전기철 전 옥천 기술센터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수세 관리를 위주로 좀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체리 하면은 이제 체리 농사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세 관리를 못 해갖고 예. 도랑지만 키우고 아니면 꽃눈이 분화가 안 돼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는데 예. 그 이유가 몇 가지만 알으면은 예. 우리가 체리 농사도 쉽게 좀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봄에 여기서 예. 전지전정을 제가 그 했던 하셨죠. 그 나무거든요, 이 나무가요. 예, 기억납니다. 이 입구라 예. 제가 굵은 나무를 잘랐죠 그때. 예, 입구에 조금 걸지적거린다고 해서 다니는데 좀 걸리거든요. 잘랐는데 예. 그 자른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지금 볼까요? 그 굵은 게 자른 자리가 뻔하죠 여기요. 예, 엄청나게. 근데 이제 이걸 굵은데 밑에서 자르는 게 강전적인 자니까. 예. 이 체리는 원래 이 가지에서 눈이 잘 안 트는데 예. 그때 얘기했던 이 지흉부 예. 쭈글쭈글한 부분을 남기고 자르면은 살이 차면서 아물어진다고 했죠. 예, 예. 그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지흉부에서 이렇게 숨은 눈에서 가지가 터갖고 지금 두 개 나온 건가요? 예. 예. 아래에 두 개가 나왔는데 예. 수영을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위에 나무가 틀렸다고 해서 예. 아주 다 변하지 말고 이렇게 전지를 하면은 다시 강전지 수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예. 그때 당시만 해도 햇빛이 들어가면은 예. 이런 데서 숨은 눈이 튼다고 했죠. 예. 자, 여기 없던 것이 금년도에 컸죠. 이것도. 그러네, 하나. 예, 여기 생겼네. 완전히 핀 자리에 있었는데, 예. 여기 앞에 강전정에서 햇빛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도 생기고. 예. 그래서 수영을 예. 나무를 만들 때 예. 이런 걸 좀 인용을 하면은 나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저분 강전지에서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냈고요. 1년 만에. 그리고 봄이었나요? 봄에 했죠. 올 봄에. 저기 예. 1월 말경에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작년인 줄 알았는데 올해 했구나. 그리고 이 체리나무 뭐 품종이 관계없이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 중에 수세 관리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수세 관리는요, 체리나무는 이렇게 저 두면은 끝머리 가서 그 닭발 마냥 모양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정리를, 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시기가 가장 좋은 것이 언제냐면은 좀 일찍 하면은, 예.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눈에서 새순이 튭니다. 예. 그러면은 새순이 이중으로 크게 되면은 이 과가 크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뒤에 과가. 예. 그래서 새순이 나오면 과가 덜 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걸 이제 농업용으로 얘기하면은 새순이 크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영양생장이라고 하고 예. 과가 크는 걸 생식생장으로 하는데 예.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하고 경쟁이 일어났을 때는 예. 생식생장하는 쪽에 모든 영양물을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예. 자라지죠.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군요. 자르는 시기를 언제 하냐면은 요 옆에 될 거 마냥 약간 예. 착색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과가 다 컸을 때, 다 크고 예. 약간 색이 돌라고 할 때. 예, 그래서 그때 위에 보면은 아주 복잡한 하지만 가지가 지금 여러 개 있었죠.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자른 움직이지 마세요. 예. 여기 손톱에 있는 게 잘랐고, 예. 여기도 또 잘랐고, 여기도 잘랐고, 여기도 지금 세 개. 예, 여기도. 예, 세 개 정도 잘랐습니다. 예.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예. 가지가 이렇게 많다 보면은 예예. 모든 영양분이 우쪽으로 올라가고 예예. 이 밑에 부분에 꽃눈이 털립니다. 털리기도 하고 영양분이 우르다 다 올라가니까 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양생장하는 쪽으로 다 모든 영양분이 가니까 예. 밑에 꽃눈이 충실하게 돼야지 내년도에 열매가 달리는데 예. 이게 털립니다. 그래서 체리농사 짓는 사람이 밑에 꽃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예. 요 이유입니다. 요거. 아, 거기에 요거를 일찍 잘라주거나 일찍 잘라주면은 옆에 거 마냥 예, 이렇게 새로 쓰고. 이제 옆가지가 또 나오고 예, 터서 과일 크는데 시장이 있고 예예. 요 시기를 가장 적당한 시기가 과일이 다 커갖고 약간 착색이 됐을 때. 다 크고 착색이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자르니까 예. 꽃눈만 지금 형성돼 있죠. 자,
잠깐만요.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예, 지금 잠깐만. 여기. 잎을 3개 내지 4개 놓고 예, 잘랐는데 꽃눈이 형성됐네. 예, 꽃눈이 형성됐죠. 한 4개 정도. 자, 도장지가 아닌 예. 끝이 멈춘 것도 꽃눈이 다 형성됐지 같이. 그러네요. 예. 이건 스스로 멈춘 건데. 예, 앞에 것도 스스로 멈춘 거고. 예. 그래서 요 자르는 시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착색이 되고 좀 컸을 때. 다 컸을 때. 예, 그때 잘라줘야지만이 우리가 이 도장지가 다시 2차 생장이 안 하고 예. 정상적인 생장이 돼서 꽃눈이 예. 내년도 꽃눈이 잘 착색되지 되는 걸로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봐둔 거 하나 자르는 것처럼 마침 맞은 거 하나 찾아본 이게 닭발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이곳이 이제 제가 화면을 잡아야 되니까. 자, 그때 착과가 다 되고 색깔이 왔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복잡해도. 예. 네. 그런 색깔이 착과가 오고. 네. 그래서 오고. 이렇게 이제 닭발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화면을 잡아야 돼.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아, 네 개. 이제 보입니다. 네. 세 개, 네 개. 네 개가 네.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자르는 걸 잘 잡아볼게. 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놔둬야 될 가지. 아, 뻗어 나갈 가지는 놔두고. 예. 네. 한 네. 가지. 이제 나무가 크다고 하면은 가장 네. 세력이 약한 거. 예. 약한 자, 걸 놔두고. 약한 걸 놔두고. 그리고 이제 공간이 좀 있다고 하면은 네. 가장 중심이 되는 걸 놔두고서는 눈을, 잎을 두세 개 놔두고서는 이게 자르는 잠깐만, 잠깐만. 지금 자. 자른 거 하나 볼게요. 요게 원래 붙어있을 잎파리 두세 개가 남은 것도 자. 한번 보여줄게요. 복잡합니다. 예, 거기. 네. 잠깐만요. 예, 떼어보세요. 예. 자르고. 잎파리 두세 개 남겨놓고. 그 다음 제 것도 잠깐만, 예, 네, 네, 잘랐습니다. 자른 거 자, 근데 여기가 이걸 많이 두면 복잡하니까 네. 많으면은 요거는 완전히 잘라냅니다, 완전히. 아, 하나. 많을 때는 네, 복잡하니까 완전히 안 당겨놓고. 저쪽에 가서 촬영한 거 볼 때, 네. 완전히 이렇게 잘라내서. 예, 완전히 잘랐어요. 복잡해서. 예. 복잡하니까. 살짝 잘랐네. 예, 여기 있으니까. 예, 예. 여기 꽃눈이 지금 세 개, 네 개가 붙었는데 내년도에서 달린다 가면은 세 개, 네 개에서. 꽃눈 하나에서 두세 개씩만 달려도 이게 여덟 개, 열 개가 됩니다. 그러겠네.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바삭 잘리고. 요 지금 요걸 하나 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멈췄죠. 예, 멈췄죠. 예. 그래서 요 아직도 두 개 있죠? 예. 두 개 있으니까 이거 하나도 꽃잎 조금 놔두고 예. 잘라서 하나만 이렇게. 하나. 그럼 햇빛도 더 들어가겠네. 여기가 햇빛이 들어서 과일도 착색이 잘 되고. 그걸 닭발정리라고 하는구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유기청리입니다 지금. 저는 어제 하니까 다 했습니다 지금. 지금 바닥에 한번 보면 바닥에 지금 그 마른 게 지금 최근에 다 한 거죠 정리를. 예. 어제 했습니다 어제. 예, 체리나무 밑에 보면 지금 하나 샘플로 하려고 남겨놨던 거 거의 다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뭐 하우스긴 하지만 비닐이 없어서 노지하고 마찬가지인데. 노지죠 노지. 완전 예, 여기 천장에 보면 그물망만 살짝 돼 있네요. 여기는 새피해 없겠네요 그러면? 그물망 때문에? 이 그물망이 전에 쳐놓은 거라 떨어져 갖고. 아 일부가 좀 들어온 데 있어요? 새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뭐 새피해 봤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자연 수장한 거죠? 그냥? 그렇죠 자연 수장한 저절로. 거죠. 저절로? 예. 그래서 많이 이제 달렸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많이 달렸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아 분명 이게 뭔 품종이냐고 또 물어보시긴 할 텐데. 이게 이 알렌 노렌이란 품종 같은데. 네 확실치 않고요. 이게 이제 노란색 계통. 노란색 계통. 네, 그래서 약간 붉게 착색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지간히 다 익어가는데. 이거 한번 이 정도 되면은 뭐 2, 3일 있으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 이것도 맛은 제가. 괜찮았던 거예요? 예 맛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월 20 저기 저요 먹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데. 한번 제가 먹는 모습 안 하고 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 이제 일본 그 품종의 계열은 당도가 많이 좋습니다. 작년에 흑자색보다 이게 나가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꽃눈이 잘 오고. 그래서 그 재배하는데 초보자들도 그냥 무난히 재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 단과지가 형성이 잘 되잖아요, 봐요. 요건 단과지가 예, 다 멈췄지, 전부 다. 요건 저기 뭐야 모종은 어디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 지금 뭐 어디든지 다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 계통은 예. 과가 짧고 노란색이니까 소비자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흑자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어보면은 이걸 많이 찾습니다. 좋다고 하고.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네. 우리 뭐 자등금이라든지 예. 이러한 게 신입니다. 이런 게 통인데 예. 당도는 그냥 직판하는 거는 아마 이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좀 이렇게 잘 시식해보고는 좋다고 하는 그런 품종일 것 같네. 역광이 지금 잡혀서 좀 화면이 그러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과지인데 이게 결과지 개념인데 예. 예. 이 결과지가 가늘게 잘 빠집니다. 이런 데다 달아야지 많이 달았네. 예. 결과지 개념을 우리가 전지를 해주면은 예. 과가 이렇게 혹시 뭉쳐있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내년을 위해서 어디를 잘라줘야 됩니까? 어때요? 왜냐? 이 정도 결과지면 그냥 뒀다가 예. 이제 여기가 내년도에는 안 달립니다. 여기까지는. 예, 예. 여기 꽃눈이 있죠. 아, 잠깐만. 예, 네. 거긴. 여기서 달립니다. 여기까지. 그럼 거기 잘라줘야 되나요? 안 잘르지. 그냥 두어서. 아, 일단 끝은 웬만하면 놔두라겠죠? 열매가 자르면은 예. 더 크지 않고 끝이 멈춰갖고선 꽃눈이 다 형성이 됩니다. 아, 그러네. 열매가 예. 달려있으니까. 예. 끝이 멈췄지. 됩니다. 멈췄네. 예. 자동으로. 지금쯤이 뭔지 어지간히 예. 모든 것이 클럼 크고 멈출럼 멈추고. 다 이미 멈추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예. 끝이 다 멈추지요. 이게 멈추면서 초점만 잡고요. 네, 멈췄네. 예. 멈추면서 잎 겨드랑이에서 꽃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년도 다 꽃눈이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도 내년을 위해서 다 생각을 하는구만. 예. 지금 꽃눈이 전부 다 내년도 끝이 전부 다 생긴다고 봐야 돼요. 전부 다. 오늘이 2022년 5월 26일인데 예, 꽃눈이 지금 생기고 있군요. 그러면 요 일단은 수세 관리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른 곳에서 다른 내용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소장님 이번 영상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이상 강성식 건강 먹거리였습니다.